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집회 때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때 이 기간에 아주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성령의 역사를 눈뜨고 체험하게 되기가 좋은 때입니다. 그저 성령 집회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령 집회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계속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무릎을 꿇으라 그러면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가서 말을 걸라 그러면 말을 걸고 돈을 그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주고 하여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신다고 느끼면 계속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금요 성령 집회 때만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시는 것은 아니게 될 겁니다. 성령 체험을 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 집회 때 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하셨던 것들을 간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가 있는 자매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지가 왔는데 참 놀랍더래요. 영국 유학 가서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낯설고 물설은 그 외국에 가서 거기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국 사람 집에 거기서 그 하숙같이 지내면서 그러니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고 형제 보고 싶고 교인들 보고 싶고 친구들 보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그랬겠습니까? 어느 날은 못 견디겠더래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더래요. 어디 가서 막 울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학교 가서도 못하겠고 집에 와서도 남의 집이니까 안 되고 그게 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런데 집주인인 영국 사람이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집에 이제 혼자 있게 된 겁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다 내리고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면 그것도 문제가 될까 봐 그리고는 방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나 이제 집에 갈래요. 공부도 뭐고 다 때려칠래요. 당장 짐 싸서 가고 싶어요. 막 소리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런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자매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로 자기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만 그렇게 쏟아지대요. 방언으로 이 방 저 방을 막 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쁨이 마음이 일어나대요. 막 거실이고 방이고 다니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혼자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리고 목사님에게 넉 장에 걸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은 목사님 저 영국에 와서 여기 하숙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다 없습니다. 이제는 공부할 힘도 생겼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편지를 쓰신 것을 책 속에 기록하셨어요. 성령, 왜 성령을 받아야 되나?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그 자매 이야기로 한마디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환경 안 달라져도, 사람 안 바뀌어도, 내 처지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이나 사람 여건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하고 죽겠고 두렵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인가? 복음은 진짜 능력인가? 그 의심도 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귀신 다 떠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무덤에 계신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하나가 모든 걸 바꾸어 놓았어요. 마리아만 아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좌절감으로 문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을 다 잠궜는데 주님이 그 한가운데 제자들 있는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제자 뒤집어지는 줄 알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사도로 세우셨어요. 속죄의 권세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속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이제 사도의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속죄의 사명도 속죄의 권세도 주시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충격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데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정도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을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충격인데 그보다도 엄청난 충격을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영상으로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교인이 아니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시간 잠석을 하세요. 새벽기도, 그 다음 낮집회, 저녁집회 만나보니까 직장 아주 휴가 내고, 그리고 그 교회 옆에 거기 있는 여관에다가 방을 잡아놓고, 그리고 부흥회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아닌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직장 사표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도무지 더 이상 직장 생활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리고 마음에 상하는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표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부흥회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부흥회 참석하신 겁니다. 근데 부흥회 마지막 날 낮집회 끝나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이 옆에 숙소를 아예 잡아놓고 부흥회 참석하고 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사실 부흥회 참석할 때는 직장 이번에 기도하고 사표 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 부흥회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사표 안 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내 사명지로 주셨고, 직장에 있는 그 직원들, 그렇게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직원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영혼이고, 그 사실을 이번에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확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30분 전에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 다 나오기 전에, 그래서 직장 사무실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려요. 이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그리하소서, 저에게 정말 그리하소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받으러 가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해 오셔서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상담실을 녹화해서 저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 똑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고민, 답답함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의 도와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상담해 주고 뭘 도와주시나? 성경에 성령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보증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셨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담보로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다시 말해
말하면 성령이 오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이제 그에게 누려지고 그가 믿어지고 그가 실제로 체험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체험, 모든 진리 다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보증으로 주셨다는 여러분 안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지키거라가 아니고 지키리라.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거라. 그러면 엄청 부담스럽죠. 이제 지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주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그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 성령님을 진짜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라. 그것도 명령 같지만 사실 성경을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살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러세요? 그냥 에어컨 바람이나 불까?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전혀 뭐 느낌도 없고 목사님이 좀 과장이 심하시네.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전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껴요. 너무 명확하게 느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답답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가족들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답답해. 아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만 사는 거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의 눈도 안 뜨이고 난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왜 그렇지? 그런 분 계십니까? 또는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분, 오늘 밤에 난 정말 주님 붙잡을 거야. 주님 오늘 역사 안 하시면 저 오늘 안 갑니다. 우리 경비하시는 권사님 끄집어내도 나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여기다가 아예 무덤 만들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여튼 만나주세요. 이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갈망,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성령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죠. 영적인 갈망, 뭐 옆사람도 안 그러고 뒷사람도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오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간절하지? 통성기도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울지? 그 다 무슨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갈망 다 지금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바뀌면 좋겠다. 나도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전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런 어떤 세상에 나가서 자연에서 느끼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기는 하잖아요. 여러분이 산책을 쭉 하다 보면 산에 올라가다 보면 바닷가에 가보면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네, 뭐 바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눈에 전혀 안 보여요. 지금도 성령님이 보이나요? 그런데 느껴져요. 그 영적인 답답함, 영적인 간절함으로 성령이 이미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런 간절함이 올 연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부흥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성령 집회는 주제를 성령을 해야 되겠다. 이미 올 3, 4월에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지금 6월 들어와서 성령을 주제로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는 너무너무 강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그렇다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 오는 길목에 서 있어요. 지금은 그저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정도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태풍이 오는 그 바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 조금 지나면 뭐 차도 다 넘어지고 뭐 나무도 뽑히고 이런 엄청난 바람이 올 거다. 지금이 꼭 그와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들은요 완전히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끝났다 싶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도 이제 붙잡혀 가서 죽을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도가 됐겠습니까?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찬송이 됐을까요? 찬송도 안 됐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 직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중에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수지 맞은 분들, 네, 예수님 부활 직전에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그 사람이군요. 이제 주님 만나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무너졌다든지
낙심된다든지 희망이 없다든지 절대로 거기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성령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한 체험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고 성령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겠지만 성령은 반드시 체험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지도 못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한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배워서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권능이나 은사로만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역사도 이제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부터 먼저 기대하고 매달리면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미혹을 받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성령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은사나 능력, 권능의 체험보다 더 놀랍고도 분명한 체험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체험이 뭐냐면 진리가 믿어지는 체험이요.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체험.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믿는 자들 안에 이미 거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졌어요. 그게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성경을 읽고 안 믿어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듣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또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는 오늘 거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믿는 척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죠. 주님께서 그게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가장 놀라운 체험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보다도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역사.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체험이에요.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거짓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게 성경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서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 그 말씀 하나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처음에 볼 때도 엄청 충격이었어요. 죽었다는데, 아 이거 벌써 내가 죽었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난 안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고.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그 문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와 내가 진짜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구나. 그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춤을 출 듯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진리가 믿어지는 역사, 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지는 역사가,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믿어져야 관심이 예수님께로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보혈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자꾸 인도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자리한 성도들 바라보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 모이는 집회에만 참석한 거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슨 조그만 기도 모임이든지 또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집회든지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도 안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나면, 아니,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죠. 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 못 들었다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주님의 음성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는 거예요. 이것도 귀가 열리는 거죠. 성령께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도에 참석해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용서해라. 너 사랑해라. 너가 먼저 무릎 꿇으라. 주님의 음성 안 들은 성도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도 우리 스스로가 전혀 엉뚱한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니 성령께서 폭발적인 일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특히 기적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부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점점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근데 무슨 준비가 됐던 거죠? 그건 실패자라는 뜻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그들은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게 절실히 깨달아진 사람이야. 자기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라도 그래도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아마 일 찾아서 나갔을 거예요. 그 대책이 없는 사람, 실패자 중에 실패자.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 성령님만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들이 강력한 전도자, 사도들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에도 실패자 중에 실패자, 아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구나 깨달으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진짜 무능력이 충만해요. 그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네, 무능력이 충만한 사람. 주님 기다리는 사람. 자기가 뭘 그래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요. 아마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주님의 역사만 기다린다.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대책도 없어요. 나는 갈 데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패배자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길이 남은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 중에 스미스 위글 스위스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강력한 신유 사역자세요. 병든 자를 고치는 사례는 너무 많아서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만도 14명을 꼽아요. 그러니 그 보통분이 아니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오히려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 설교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도 설교할 수 있어요. 당신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에는 당신이 설교하세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지. 그래서 설교문도 쓰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문도 참고해서 설교문을 완성하고 그걸 몇 번 읽어보고 또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문 들고 이제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서 서기까지는 했어요. 그리고는 설교 못 하겠습니다.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내려오신. 그러니 사모님이 대신 올라가서 설교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자기는 아내가 설교하면 애 보는 거는 잘한대. 아, 그거는 자기 적성에 맞대. 자기는 누가 이렇게 영접기도 해달라고 해서 나온 사람, 그 한 사람 놓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영접기도, 그거는 자기는 할 수 있겠대. 근데 사람들 앞에 나가 설교하는 거는 정말 자기는 못하겠대. 막 입이 안 떨어진대는. 이분이 성령 받고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이분은 이미 성령 충만해요. 자기가 이미 설교를 얼마나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도 와,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믿음이 뭐 정말 충만한 거죠. 지금 주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설교했잖아. 주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분이에요. 좀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전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왜 성령이 임하시는 게 필요했을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은 조용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역사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뒤집어졌는데 요엘서의 예언,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서에 성령이 부어지겠다는 약속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뒤집어졌는데 우리 한국은 조용했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이 부어지고 역사하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성령을 갈망하는 것은 어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상상이 못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령 집회 끝나고 불렀던 찬양 오늘도 부르고 싶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기도하셔도 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것 자체가 기도인데 그죠? 이 찬양 중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세 번 기도를 인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세 번 기도가 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기도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먼저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나를 가와시고 내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분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주여, 나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님 내게 강림하여 주소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운 분 하나님, 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요가 많아서 하나님 손을 잡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더 놀라우게 해주시기를 원함. 하나님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심장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매력이 하나님 충만하고 놀라우게 임하여 기도의 영혼을 역사하소서. 하나님 통하여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맹렬한 마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충만하고 놀라우고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달라 믿으신 하나님, 나와 나의 하나님과 나의 믿으신 하나님, 이나와 나의 하나님과 달라 믿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달라 믿으신 하나님, 이나와 나의 하나님과 믿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달라 믿으신 하나님, 이나와 나의 하나님, 오니 하나님과 달라 믿으신 하나님, 이나와 나의 하나님과 달라 오니 하나님, 주 하나님과 달라 믿으신 하나님, 하나의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내 속에 의심이 다 떠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성경의 진리와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게 하소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가 되니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확신이 고함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 확신 가운데 더욱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한 역사하시고 충만하고 뜨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수고하는 역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육체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그신 은혜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준비된 자 사모한 자 하나님 갈망하는 자 하나님 주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의심이 다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믿어주고 하나님 임재가 믿어주고 하나님 역사가 믿어주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믿어주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주관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하나님 충만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역사해 주소서. 더 역사해 주소서.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게 더 역사해 주소서. 저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무능력이 충만한 자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나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구로만 써주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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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는 오늘 하나님 누나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님 사로잡아주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사로잡아 하나님의 본동으로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따로 진료하시고 보탈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여기 있는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하나님 결치는 담대함을 주셔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아버지 들어주시기 원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기 원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원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관하시고 들어주시기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 하나님 부여잡아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그신 하나님이여 충만해 주소서. 그신 하나님이여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그신 하나님 충만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 하나님 방법을 이루소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놀라